우리 비디오를 다 보신 분들도 어쩌다 한 분씩 있는데 코넬이 작년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디퍼가 나왔다가 합격이 나온 사람도 많고 이 second year guaranteed 입학 같은 거를 받은 학생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1학년 딴 데서 다니고 2학년에 guaranteed 입학 요거를 솔직히 나는 매년 받는 것 같아. 한 명도 없었던 애가 없을걸 우리가? 매년 받는 것 같아. 그게 그 숫자가 몇 명이냐의 문제지.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안 가는 사람도 있어. 1년을 딴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그냥 있을게 하는 학생이 두 명 중에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원래 계획대로 1년 여기서 다니고 옮긴다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옮기게 돼서 합격이 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이거 서류, 기본 서류는 또 제출해야 돼. 성적표, 뭐 에세이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거 다시 2년 전 학생이니까 봐주고 넣었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와 대박 이러고 잘 기운 학생이 있어서 오늘 비디오도 파이팅 넘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후! 자 오늘은 우리 엔디프랩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페이지가 있어서 그거를 팔로우 하시면은 최신 기사글들은 여기저기서 막 신문사들 미국에 있는 미주 신문사들 한국에 있는 한국 신문사들 뭐 입시 관련된 다른 뉴스들 막 나오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올리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라간 세계대학교 평가 월드 칼리지 랭킹이거든 여러분 이게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을 가나? 또 유학생 출신이고 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한쪽으로 기우친 좀 이런 발언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 채널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또 유학생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교포분들 많으시니까는 참고해서 한번 이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랭킹을 다 매기거든. 여기 QS 랭킹은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을 미국의 대학은 영국의 대학은 과별로 어느 대학이 톱3야 뭐 톱20위 안에 몇 개는 들어가서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출발. QS24 세계대학 평가에서 톱20위 학과 싱가포르 대학은 51개나 차지해. 중국은 33개. 근데 한국은 3곳밖에 안 들어갔어. 아 요즘 그래. 근데 이거 확장을 해서 봅시다. 여기 안에 기사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미국은 미라고 쓰고 영국은 영이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괄호 열고 안에 글씨를 보시면 참고한다. 컴퓨터 공학과. 미국의 MIT가 1등, 카네기 멜론 2등, 스탠퍼드 3등 그런 식으로 생물학과는 하버드 1등, MIT 2등, 스탠퍼드 3등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을 한국대학교는 카이스트가 그나마 제일 높은데 컴퓨터공학과는 50등에 가있다. 서울대는 생물학과가 제일 높은데 그게 48등에 가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20번 안짝의 대학은 어딘가? 홍콩과 싱가포르 뭐 이런 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항공학, MIT, 스탠퍼드 이게 미국 대학이 엄청 많네. 델프트 공대, 네덜란드 공대야. 카이스트, 서울대 뭐 이런 식이고 통계학은 MIT, 스탠퍼드, 하버드, 의학, 경영학 영역은 미국, 하버드, 인시아드 이건 프랑스인데 그 다음에 런던 비즈니스 스쿨 당연히 올라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화학공학, 화공학은 MIT, 스탠퍼드, UC, 버클리 서울대도 그래도 화학과는 꽤 높습니다. 16등 이렇게 되어 있대. 이게 20등에 들어간 3개 중에 하나인가 보다. 법학, 전기전자공학, 정치학, 약학, 스포츠 관련 전공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토목공학, MIT, UC 버클리, 델프트 공대, 네덜란드에 있는 처음 들어봤어 사실 유럽에 사는 학생들,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대학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학, 행정학, 수학, 막 경제학, 미국, MIT, 스탠퍼드 다 이거 미국이 싹쓸이 하는 거야 도대체 미국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재료학과, Material Science, 당연히 MIT, 스탠퍼드, 하버드, 카이스트가 21등 크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회행정학과는 연대가 17등이라고 뽑아줬어 20위권에 안짝에 들어간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교육학도 있고 물리학, 천문학, 현대, 언어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학교 좀 더 많네. 자, 이 기사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지난 10일날 발표된 QS 세계대학 평가 전공별 순위에서 미국과 영국 대학이 최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중공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학의 55개 전공 중에 37개 전공에서 1위를 차지했다. 5개가 늘었대. 미국 대학이 다 1등을 했다. 그 다음에 영국은 톱 22에서 254개의 학과가 들어가 있고 전공의 1위 학교가 16개야. 와, 그러니까 아까 16개 영국 학교, 37개 미국 학교 하면 다 1등이야. 모든 1등은 영국 대학교 아니면 미국 대학교다 이 소리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성적 올렸다.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말하겠지. 52개 전공을 분석한 것 중에 51개 전공이 싱가포르 대학에서 22위에 올랐다. 톱 10개에 든 학과도 29개나 있대. 싱가포르 대학은 뭐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아에서는 아마 원톱이니까. 싱가포르 공립대는 19개 학과의 톱10에 들었고 미술사, 화공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난양 테크놀로지 스쿨 있지. 싱가포르 난양. 난양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재료공학 등 10개도 톱10에 들었다. 중국 학교는 33개의 학과 전공에서 20위 안에 들었다. 야, 작년보다 한 곳이 더 늘었는데 칭화대, 베이징대가 12곳을 차지해. 칭화대, 베이징대가 뭐 가장 세니까. 일본 학교도 톱20위 안짝이 16개 학과. 톱10 학교가 5개나 이름을 올렸어. 홍콩은 조그만한 도시 사이즈인데 홍콩대학교, 홍콩에 있는 학교마저도 학교가 15개인데 한국은 3개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팩트만 이 기자님께서는 나열을 쭉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가 후지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발전을 좀 했으면 하는 옛날에 서울대 나온 선배 형님께 서울대 나와 우리 코넬 나오신 선배님께서 얘기한 게 지금도 서울대에서 쓰는 공대의 그 기계들이라든지 실험을 할 때 쓰는 툴들이 거의 20년 전 것들을
그냥 쓰고 있다. 이게 좋은 기회가 계속 나오고 리서치를 하려면 기업체들에서 쓰는 똑같은 어떤 단위의 기계들을 대학교들에서 미리 쓰고 학생들이 나오면 바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이런 게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대학교가 좋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 서울대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기계를 그냥 옛날식으로 계속해서 20년 전 거를 계속 유지를 한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는데 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 미국 대학교는 또 학비도 비싸지만 또 돈도 많아요. 이 재테크 관리도 잘하고 이 대학교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는 실험실에서 쓰는 것들은 그런 전공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다. 이런 면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관심이 많고 인기가 많은 이런 공학 무슨 이런 테크 관련된 것들에서 한국의 대학교들이 조금 밀리는 느낌도 없지 하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기술 발달과 정보가 너무 빨라지면서 선진국들이라고 해야 되지 뭐 미국 원톱, 영국 뭐 투톱 뭐 이 정도들 얘네들이 너무 빨리 치고 나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교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교육이 투자를 잘 못하는 정부에서는 뭐 사교육이나 해외로 나가는 유학 자금을 아쉬워하겠지 막고 싶겠지 대한민국 내에서 교육이 실천이 되면은 뭐 그 숫자가 덜할 텐데 그게 안 되는데 개인의 성공과 발전과 이런 거는 또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있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도 또 10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전쟁도 때려맞고 나라도 뺏겼다가 찾아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유전자가 우리는 아직까지 씩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 생각이에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뜨끈뜨끈한 게 우리는 있으니까 좋은데 한국 안에서 공부를 하는 환경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유학을 이제 자꾸 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런 일을 24년을 해오고 살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아 학비가 이렇게 비싼데 하는 생각도 없지 않은 그 돈으로 한국에서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남아있지. 하지만은 이게 차이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25살 뭐 30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는 이게 그 다음부터 나가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한 20년 30년 사회생활 해본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약간은 부담이 되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라는 생각들이 남아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학교들도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 대학교들은 지네들 얘네들 멈추지 않을 거야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갈 거니까는 조금 더 한 20개 정도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막 들어가겠지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쯤 되면 방학 때 너무 놀아버리 면 습관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쉬는 거야. 아예 공부를 멈추는 거 아니야. 멈췄다 다시 시동 걸기가 힘든 거지. 멈추지 말고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자 다음 비디오에 만납시다. 바이바이.